포로킬러가 올라와. 두명 낙사. 근데 이걸 행바가? 아 근데 암교님도 3킬. 킬러가 미쳤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장인데 장인! 오늘은 또 어떤 장인분들의 대결로 찾아왔느냐. 바로 캐리력 하면 떠오르는 그 영웅이죠. 겐지 장인 암교님을 모셨고요. 역시 캐리하는 영웅하면 또 떠오르는 한 명의 영웅이죠. 바로 둠피스 장인 행바님까지 모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총 3세트로 진행되는 1세트 퀴즈, 2세트 캐리력 대결, 3세트 1대1 누가 이길지 끝까지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가봅시다. 먼저 암교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탱커로 바뀐 둠피스 대 겐지 좀 어떻게 오늘 예상하시나요? 뭐 솔직히 이제 원에서는 아무래도 둠피가 딜러였다 보니까 명치 한번 잘못 맞으면 하늘나라였거든요. 근데 탱커가 되면서 차징이 되지 않느나 원컴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할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만하다. 그러면 이어서 행바님은 이 대결 어떤 것 같으세요? 겐지를 상대하는데 오늘 대결 해볼만 합니까? 네. 네, 아, 오케이. 단답 좋아요. 깔끔한 지네. 그러면은 바로 빠꾸 없이 시작해도 되겠죠? 1세트 퀴즈고요. 첫 번째 문제. 겐지의 정말 사기 스킬 중 하나죠. 튕겨내기. 튕겨내기는 데미지까지 반사하는 경우와 또 방어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방어만 가능한 경우 세 가지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 어, 네, 암교님 바로 역시. 라인하르트 망치, 겐지 용검, 브리기트 돌릴게. 아 바로 정답입니다. 딩동댕동. 둠피스트가 오버워치2에 오면서 로켓펀치가 파워블락으로 강화가 될 수 있죠. 강화된 로켓펀치는 공격력과 이동속도는 몇 퍼센트 증가하고 또 넉백 범위는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바님 공격력 이동속도 150% 증가, 넉백 200% 증가. 오! 정확해요. 공격력과 이동속도는 150%, 넉백은 200% 됩니다. 혹시 찍으신 건가요 행바님? 아,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신규영웅 탱커의 이름과 그가 리더로 있는 집단의 이름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행바님. 네. 라마트라 불교. 불교요? 땡! 힌트 보라색 옴닉들 집단입니다. 네 행바님 라마트라 널섹터. 아, 라마트라 널섹터 맞죠. 라마트라는 널섹터의 아... 리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0.5점 대 1점으로 행바님이 앞서고 있고요. 2세트 브론즈 4명과 함께하는 캐리력 대결입니다. 블루팀의 암교님, 레드팀의 행바님이 있고요. 나머지 8분은 브론즈입니다. 오 일단 조합이 나왔는데 오 일단은 윈스턴과 함께 나노 공급품까지 받을 수 있는 좀 암교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합. 오 조금 공격 쪽으로 이쪽 팀도 들어가네요. 리시우와 겐지 송브라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합류 속도 미친 듯이 빠르죠. 둠피스트가 1바로 밀키로봇에 도착했어요. 일단은 겐지 쪽부터 견제해주면서 메르시 봐주고 있는 행바님. 좀 체력이 많은 걸 이용해서 아 메르시부터 잡아보려고 했으나 암교님이 먼저 질풍참으로 오잉 3킬 하면서 궁극기 60% 채우고 시작하고요. 브론즈 손브라 여기서 뭐하고 있죠?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반대쪽에선 용검 1검 아 2검 하는데 둠피스트도 궁극기 안쓰고 두명 잡아줬어요. 이러면 이번한테 갖고 올만하죠. 근데 지금 힐이 잘 안들어오고 있는 상황. 궁극기까지 썼고요. 수호천사 예상해서 찍었지만 슈퍼점프로 도망가는 호드를 위하여 몰라. 윈스턴까지 잡아냅니다. 3킬 서로 장인분들 킬로그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소전 궁극기 쓴거 견제해주는데 아 궁순 소전까지 잡아줬거든요. 어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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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꽁꽁 꺼냅니다. 어 근데 둠피가 우클릭으로 밀쳐준 상황. 아 근데 GF3으로 다가가서 1킬 뽕리퍼로 반격하면서 2킬 했어요. 브론즈 골든나이츠 한건 하나요. 아 메르시 빨대가 하루종일 꼽혀있으면 지금 이 너프된 둠피 딜로는 잡을 수가 없죠 겐지를. 메르시를 보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EMP! EMP 써야됩니다. 이제 EMP 쓸 때가 됐어요. 손브라 가나요? EMP 썼고요. 겐지 잘 맞추면서 아 겐지 맞추면서 낙사시키나요? 아 낙사시켰고요 행바님. EMP도 끊었습니다 지금.
하나까지 잡아줬고요. 그냥 용검이 없는 상황이지만 나무 갖고 갑니다. 암준이 힐러 2명 진풍참 한번 썼다 하면은 힐러 2명이 사라지네요. 준비. 와, 해킹만 하면 네, 암교님과 함께 포커싱이 들어오는 상황. 추가 시간이에요. 이번에 해낼 수 있을지. 그 사이에 또 암교님 공격기 뽑은 상태로 2킬. 아, 좀 필수 우클릭 맞아. 민선이 대신 맞아주면서 일단 밀기 전장에서는 암교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브론즈 팀은 4명 바꿔서 왕의 길 전장에서 2세트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행바님 눈피 고정으로 부탁드려요. 네. 눈피 버리신 거 아니죠? 오, 일단은 우클릭 강화했어요. 눈피 아, 밀자 잘 들어오면서 리퍼가 죽지 않았고 강화된 우클릭을 맞았음에도 암교님은 왜 궁이 벌써 찼죠? 행바님은 지금 어리둥절할 거예요. 왜 계속 궁이 벌써 있는지. 아, 메르시 무빙을 살아갔고 역으로 봤을 때 메르시 무비의 감탄한 암살족 가서 우와! 어, 부착! 아, 이거를 또 브론즈가 해줬고 브론즈 겐지 용검! 아, 정신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캐리코 궁극기 깔면서 갑니다. 암교님 루시우 잡아내고요. 메르시 잡아내고요. 아, 캐서디 뭐야, 앉아서 암을 밀고 있었어요. 팀원 죽어나가는데 그럼 본인도 죽어야죠. 리퍼 여기 있죠? 깜짝 놀랐어요? 아, 리퍼 잡아냈고 같이 2층 올라와서. 어, 행바님, 아, 암교님. 서로 킬러고 올라와. 2명 락스타. 근데 이걸 행바가? 아, 근데 암교님도 3킬. 킬러가 미쳤어요. 아니 무슨 행바님이랑 암견인 킬로그밖에 안 나오네 하루 종일. 자탄 있긴 한데 터치 한 번만. 하나까지 잡으면서 추가 시간 터치 한 번만 진짜로 터치해주세요. 나이스 터치. 자탄 썼습니다. 어, 내가 나갈 수 없다. 나이스. 자탄에 근데 리퍼가 호응해주면서 행바님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궁극기도 채웠고. 오, 이걸 또 해요. 우클릭 강화시킨 상태로 궁 썼고. 아, 근데 혼자밖에 없어서. 브론즈 민스턴. 어, 브론즈 민스턴 중팩이 얻어 터졌고요. 근데 어, 하나 킬하면 꼭 하나 킬 해줘요. 반대쪽 장인분이 또 시작됐습니다. 킬 교환 싸움. 메르시부터 포커싱. 뛰어. 아, 메르시 오늘 메르시들이 얄밉게 잘 돌아다녀요. 아, 파워블라 강화 안 시켜주죠. 다리아 방벽보다 더 때리면 안 되는 게 바로 중피스 파워블락이어서 더기도 하고. 가자, 앞에 가자. 중피를 포커싱해서 잡아줬어요. 나눠줘 볼래? 나눠줘 볼래? 어, 비트로 카운터 잘 쳤고요. 그때 터지는 석양. 아, 석양. 어야, 뭐야, 튕겨내기 지금 뭘 쓴 거야? 어, 나 죽어. 나이스 케어. 아니 씨, 튕겨내기에 총알 한 200발은 들어왔는데요, 방금? 반응이 살짝 늦어요. 바라보고 있는 곳에 이미 암교님이 잔상밖에 안 남아있고 메르시 공버프 뽑은 상태로 3명이 죽었습니다. 와, 좌클릭 게임으로 4명이 죽었어요. 이런 흥파님은 할 말이 없죠? 공 써도 돼, 공 써도 돼, 전코킹님. 가자. 나눠줘볼래? 어, 전코킹 궁극기 너무 잘 들어갔고요. 나눠받으면서 힐베닌 것들 암교님이 마무리해주겠다. 아, 힐러 2명 사라졌고. 뭐예요? 캐서디까지 잡았고. 덤비. 일단 행파님이 들어가서 메르시부터, 이놈의 메르시부터 잡아야지 대참사가 안 일어난다. 작전을 바꿨어요 행파님이. 그리고 그 작전이 좀 먹히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근데 역으로 리퍼가 왜 궁극기를 아무도 안 썼죠? 트리코 궁 안 쓰나요? 일단 트레이서 한번 비벼야 될 것 같은데. 안 비비나요? 아, 일단 비볐어요. 터치하고요. 캔 다시 비볐고요. 캐서디 오잉?
차이로 암교님 팀이 이긴 모습입니다. 일단 서로 킬로그는 계속 나는데 파워블락을 채워서 두클릭을 강화하는 사이에 뒤에서 암교님한테 킬러 두 명이 죽어있어. 3세트 일리오스 전장에서 겐지 5명 대 둠피 5명 한번 대결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속도 대 힘의 대결이죠. 일리오스 우물이어서 둠피 3 낙사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브론즈 분들의 둠피스 숙련도 이슈로 둠피가 낙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출발하고요. 아 역시 빨라요. 왜 똑같은 둠피스인데 행반이 문자 저기 멀리 가 있네요. 만났어요? 어, 둠피? 지 혼자 낙사했어요. 아 역시 예상했던 대참사가 펼쳐집니다. 어 겐지가 생각보다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공중에서 사라졌어요. 용검 뽑았어요. 어우 둠피 하나 겨우겨우 썰어냈고요. 사이에 행바님도 하나를 잡고 돌아왔는데 와 아니 이게 보니까 겐지들이 둠피 하나 보고 지풍탕 쓱쓱쓱쓱 그러면 죽네요. 둠피가 키스 공급 키스로 비볐어요. 하나 잡았고요. 두 명 잡았고요. 두 피스들 반격합니다 이번엔. 와 연검을 잡으면서 이번 싸움에서는 1세트 둠피스가 이깁니다. 아 힘들다 다시 한마디 내뱉었어요. 어 힘들다. 겐지들 얄밉게 벽타기로 약올리어 보지만 끝까지 쫓아가는 둠피스들 통과 대리인데 거의? 어? 진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나이모스? 암교님은 살아왔지만 오 또 살아가요. 야 이씨 역시 이 장인의 벽타기 스킬이 다르다. 와 이걸 역으로 잡아냈어요 이번에는. 어? 둠피스 하나 낙사? 살아 돌아왔지만 죽었고 야. 암교님 혼자서 둠피스 3명 잡아줬으면 해줘야죠. 나머지 겐지들이 행바님이 궁극기 찍었고요. 행바님도 3명을 잡아요. 75킬 죽여 찾아가서 죽여. 3명을 똑같이 잡습니다. 4명을 잡아요. 아 또 시작됐어요 장인들의 킬로그 파티. 5명을 잡았어요 혼자서. 용검 꺼냈고요. 1검 2검 둠피를 3명을 썰어요? 또 행바님 혼자 남아서 3명을 잡아요? 미친 눈피스 4명을 잡고서 이거를 또 한번 막았습니다. 암교 용검 뽑았고요. 해낼 수 있을까요? 1검 와 반대쪽으로 배달. 와 비비지 못하면서 와 둠피 5명 대 겐지 5명은 둠피 5명이 이기는 모습이었네요. 2.5점 대 2점으로 암교님이 앞서고는 있는데 마지막 3세트 1대1을 한번 보도록 할텐데요. 1라운드 암교님 겐지 대 행방님 둠피. 싸움에서는 겐지가 유리한데 이 체력싸움도 둠피가 유리해서 정말 1대1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거든요. 파블라 강화 절대 안 시켜주죠. 서로 신경전 치열해요. 튕겨내기 서로 반피씩 깎인 상황. 암교님 시점 P72 아 우클릭이 아쉽게 빗나가면서 벽타기로 암교님의 겐지가 이긴 모습이고요. 서로 약점을 잘할 거예요. 겐지의 약점은 뭘지 둠피의 약점은 뭘지. 오! 아! P27 남기고! 행바님이 좋습니다 아깝게. 피가 많이 깎였는데 역행 한번 썼고요. 일단은 서로 역행 빠진 상황. 근접 공격이 비스나면서 이거를 행바님이 역으로 잡아냈고요. 만났어. 일단 폭풍화살 먼저 꺼내드 남교님. 아, 숨었고요 행바님. 보이죠? 와 이거를
폭숭아살 두 발을 헤드 맞추면서 마지막 위도우입니다. 이걸 또 풀세트로 온다고? 반대쪽으로 와. 어, 서로 발견했어요. 또 한 발씩. 아, 이거를 패패 승승승으로 역전하면서 끝이 나네요. 와, 오늘 역대급 박빙의 경기였네요. 와, 씨, 너무 쫄깃했다, 1대1. 와, 동점이네. 아, 장인대장인 최초로 1, 2, 3세트 점수 결과 3.5대 3.5로 동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해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아니, 뭐 오히려 이제 브론즈 분들이랑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아기들 보는 느낌이랄까요? 오케이, 아기들 보는 느낌.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행바님도 어떠셨나요, 오늘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섯 글자로 정리가 됐네요.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장인대장인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안교님은 계속 유튜브에 매드무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화려한 플레이도 또 보고 싶다면 유튜브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복한 바지님도 오버워치 2가 나오면서 다시 복귀해가지고 생방송도 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올라가셔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또 다음에 더 다양한 시간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유바.